오면 이제 족단 내려가지고 할게요, 여러분들. 대본 아니요, 진짜 리얼 찐입니다, 찐. 진짜 리얼. 대본 아니고. 제가 회의를 자주 하는 이유는 변수가 존나 많아요. 이게 24시간에 가장 위험성.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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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변수가 좀 많아요. 게스트가 안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오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면 말씀드릴게요. 네, 진짜 찐이에요, 진짜 이거는 찐. 이거는 조커 아니면 모든 거 말하기 힘들어. 모든 거. 조커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이게 아예 다 틀어져가지고 좀 빡세네. 근데 뭐 마지막 뭐 이게 남은 것도 있으니까 마지막 남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 마지막 콘텐츠도 난 재밌을 거라 생각하는데 왜 그걸 갖다가 저렇게 맞아 맞아, 맞아. 모르겠어. 맞아 맞아 맞아. 결국에는 보여줄 거 다 보여줬고 오늘 10만 몇 번 찍었어? 몇 한 세 번 정도 찍었을걸요? 그게 우리가 이제 피날레로 보여주려고 했던 그 그림이 있었으니까. 맞아, 그게 맞아. 그건 아쉽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 뭐 24시간 오늘만 하고 아니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비굴즈 오늘만 하고 끝나는 거야?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어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난 별로 난 재밌다고 생각해. 지금 충분히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게 욕심들이 있어서 그런 거지. 맞아, 맞아, 맞아. 아, 근데 형이 잘 살렸어 오늘 진짜. 대박이에요. 인정. 인정. 그럼 청맨 비비큐 뭐냐? 배너폰 할게요. 진짜. 야, 자영아 이거 올려라. 청맨 비비큐님 씨 안 올리면 좆된다 이거. 소개팅에 청맨 비비큐. 내가 봤는데 이거 안 올리면 좆된다 진짜로. 우리 카페에도 배너 올려놔라. 라이프야, 우리 카페에도 배너 올려놔. 난 근데 재밌었는데 난 솔직히 얘들아 이렇게 생각한다. 어떤 거? 너들은 부담감 느끼고 왔어. 나 즐기러 와가지고. 중간에 내가 앉을게요. 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작 없습니다. 주작 없고 리얼이에요. 그냥 방제 받고 진짜 할 말만 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진짜예요. 예, 아예 없어서 죄송합니다. 아야 짜장치도 아닙니다. 아니 형 왜 웃어? 아 진짜 찐인데. 이거 형 웃으면 진짜 이거 주작 같아 보인다니까. 어, 아 진짜야 리얼. 역시 장면.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작이 아니라 살대로 그냥 있는 대로 오픈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약간 돌려서 말할까요? 있는 대로 오픈. 얘기하기로 했잖아. 있는 대로 오픈해야지. 자, 일단 원래 오늘 마지막에 뭐 하려 했냐면 비글즈를 이겨라로 피날레를 장식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 세 경기가 준비가 됐었고, 예, 다 섭외가 됐었어요. 섭외가 됐었어. 비거 왜냐면 그게 가장 피날레로 우리가 협동심으로 뭔가 그래 벌칙은 진짜 리얼로 24시간 리셋. 리셋. 그거를 진짜 리얼로 걸고 하려고 했었어. 왜냐면 다 월요일날 다 이제 의사를 물어봤고 맞잖아. 그래서 했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원래 누구였냐면 마랑 형님이었어요. 마랑 형님 나와가지고 마랑 형님이 진짜 리얼로 마랑 형님 나오고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대결을 제안하면 우리가 어차피 여섯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춰서 맞아. 하는 거였어. 그래서 마랑 형님 두 번째 뭐 역캠 다섯 분? 근데 됐는데 왜 지금 이렇게 심각해진 거냐. 매니저가 첫 번째 마라 형이 경기를 준비를 안 했어. 난 분명히 말했다고 했고 그다음 형 했지. 저기 아까 운론할 때 그러니까 점심에 운론할 때 감스랑 이거 그러니까 겹파 이걸로 할라 했었는데 그래서 준비를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준비를 하려 그랬었는데 준비가 나고 돼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빨리 아까 전에 소개팅 할 때 했는데 지금 다 문이 닫았대요. 우리 격파를 하려고 격파 이런 그 저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왜 그런 거냐 변수가 있었던 게 추석 전 그래서 문이 닫을 수밖에 없었어. 네, 그래서 마트가 닫잖아 마트가. 일단은 이거를 왜냐하면 마라 형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큰 인물이잖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BJ도 아니고 큰 대형 유튜버가 방송을 도와주러 오는 건데 우리가 좀 재미를 못 줄 재료를 갖고 와버리면 괜히 좀 이제 괜히 피해가 될까봐. 그래서 그거 일단은 빠다리 냈고 그 다음에 이게 빠다리가 나면서 솔직히 세 경기로 준비했었는데 탁탁탁 빠다낸 거예요. 맞아요. 마라형님 돼 있었고 역캠 다섯 명도 돼 있었고 역캠 다섯 명도 이제 대결로 통해가지고 재미나게 짠 게 있고 근데 마지막에는 시로세 쿠루 vs 비글즈 쿠루 해가지고 쿠루 대전. 예, 쿠루 대전 느낌으로
마지막에 탁 1대1이 나오면 극적인 상에서 1대1 나오면 마지막 크루 대전을 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지금 우리가 24시간 리셋을 하긴 하는 걸로 했었는데 차라리 그럴 거면 여러분들 여기서 토크로 하고 끝내는 게 맞을까요? 근데 이게 주작이 아닌 게 아까 저희가 다 네. 썼거든요. 어제 쓴 거 봤죠? 여기 쓴 거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다 있어. 그래요? 그냥 끝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그 시조세 크루랑 하는 게 좋으세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제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솔직히 노잼노잼 걸어도 우리가 대결을 하면서 마지막 피날레 느낌으로 하는 게 난 좋다라고 솔직히 나는 수장으로 생각을 해. 근데 이제 민심이 너무 안 좋으면 차라리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끝내는 게 맞고 내 수장 솔직히 내 그냥 민심 안 신경 안 쓰고 내 그냥 감대로 내 한다 그러면 어차피 피날레가 가장 중요한 그거기 때문에 나는 한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리셋을 걸고 리셋을 걸고 해야죠 진짜로. 시조세 크루랑 리셋. 나는 그게 맞다라고 봐. 근데 어차피 지금 전 컨텐츠가 좀 잘 끝났고 그래서 무리해서 컨텐츠를 한 게 더 하느냐 아니면 그냥 차라리 지금 어차피 한 40분 남았잖아요. 깔끔하게 하느냐 그냥 토크로만 빼가지고 그냥 이제 뭐 시청자 수 신경 안 쓰고 하느냐. 근데 난 비현실스럽게 피날레를 장식하는 게 난 맞다라고 봐. 어찌 됐건 갑시다. 오케이. 가자. 자꾸 얘기하면 갑시다. 고!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었어요? 예? 이게 아니었어요? 끝내라고요? 반반이네 갈리네. 투표로 하는 거 어떠세요? 투표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하는 걸로. 난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최대한 민심이 너무 신경 쓰면 헬파티 나니까. 나 투표로 그냥 끝내는 걸로. 토크해라 그러면 토크하는 걸로. 자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리얼로 자 투표하기. 리얼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한 거예요. 네. 시청자 함께하는 방송이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리얼로 투표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저는 그게 맞다라고 해요. 피날레로. 예. 자 여러분들 제가 리얼로 투표해주 주개방이나 본방이나 우리 다 열심히 했고 솔직히 여기서 끝내도 상관은 없어. 다 열심히 했잖아. 차디자 얼릴 게 나올 것 같은데. 얼릴게 얘들아 얼릴게.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로세 욕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걔도 우리 방송 도와주려고 오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자체가 정치질이고 이거 방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보시고 진짜 아 난 이거 봤으면 좋겠다. 그래도 마지막 한 시간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컨텐츠 하고 그냥 피날레로. 나 너무 시간이 좀 아쉬우면 20분간 먹방으로 되잖아. 짧게 먹방으로 되잖아. 여러분들 그냥 의견을 묻는 겁니다. 자 투표로 그냥 딱 깔끔하게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개개인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어때? 저요? 솔직히 비글즈가 오늘만 하고 끝날 것도 아닌데 어차피 나중에 준비 제대로 하는 게 맞고요. 피날레 컨텐츠를 할 거면은 제가 봤을 때에는 제가 시조세 크루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더 좋은 크루가 있었다면 그 크루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뭐냐 시청자 민심을 나누고 싶은데 아니 네 생각을 말하세요. 제 생각은 폭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폭발가 아니라 아 뭔 소리세요. 아니 예, 내 정지 왔어. 자 다음 황현영 말에 공감합니다.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도 준비를 했으니까. 자 남순이는 준비한 대로 흘러갔으면 했는 게 맞는데 여기 축구 결과에 대한 딱 다른 게 좋을 것 같아. 마지막 아니, 딱 반반이야. 어쩔 수 없어. 반반이야.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자 투표로 따라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와 3만 1000명이 투표했어. 씨발. 너네 저기도 많네. 고민할 거 없네요. 가자. 앞으로가. 자, 마지막 다시 올려야 됩니다. 아, 오케이.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할게요. 자, 노대충들은 나라 씨발 얘들아, 비용시들아 이거 죄송합니다. 아,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가 솔직히 비글즈 크루가 나는 마지막 훈하게 끝내는 거
보다는 토크로 그냥 끝내는 것보다는 네. 난 마지막 피날레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구라가 아닙니다. 이거 진짜 말해줘. 누가 말해줘. 우리 처음에는 뭐를 정했고 처음에 두 번째 뭐를 정했고 실로색 구르랑 대결을 하는데 그거는 어찌됐건 푸파로 하기로 했잖아. 이 새끼가 스포를 했기 때문에 아, 맞아요.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냐하면 구르라서 괜찮을 것 같아 푸파는. 그 대신 우리가 확실히 벌칙은 확실히 지키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리셋 할게요. 아, 스크림 말씀하시는데 저 갔다 올게요 여러분들. 갔다 오면 스크림 할 때는 우리가 다 도와주러 갈게요. 아, 잠깐 갔다 오면 돼요. 갔다 오는 거는 제가 이해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어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 물타기 나가 이 시바이언들아 이 빙신 같은 새끼들. 자 물타기는 쳐낼게요. 그냥 해. 아니 근데 이 물타기는 바로 잡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하게 하면 시청자가 차고 어차피 애들을 본단 말이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막 이제 노잼 쳐버린 새끼들은 항상 강퇴를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때는 받아주세요. 무서워서 그 새끼는 노잼을 못 쳐. 오케이. 매니저가 이거를 관리를 좀 해줘야 블랙 돼. 블랙 박아주세요 그냥. 그냥 블랙 박아주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나는 솔직히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목토가 아 목토를 말 안 할게요. 폭발 개개인이 그때 해서 쓰고 막 했으면 됐는데 이거는 크루 대전이고 벌칙까지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그냥 마지막은 푸파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일단 네. 이 새끼 언제 오는지 좀 말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외워주세요. 목토 히로부미라는 말이 유행이 된 것 같아서. 아 그럼 나가시면 돼요 그거 지금. 아니 물어본 거야 그냥. 예? 아니 근데 너무 이런 식으로 그 코트 형처럼 막. 목도 히로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진짜 정치질 하는 거야 나한테. 아니 채팅창 올라간 거 보고 그냥 살. 내가 그걸 왜 읽어요 그러니까. 삐졌잖아 빨리 이제. 아니 만약에 코트 씨 민심이 안 좋아. 아빠 미안하다 코트, 그래. 채팅 보면서 아 코트 형 심노잼이요? 뭐 때문에 뭐 코트 버려요? 이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인간적으로.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이게 진짜 받아주는 사람 따라서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거는 누가 살리느냐 솔직히. 푸파하면 시청자 차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자면 푸파가 들어가면 어찌 됐건 간에 사람들의 반응은 좋고 체인창이 분위기가 몰입감이 돼. 근데 어디에서 빈도가 상하냐? 니들이 인방길 봐서 그래. 인방길에서 또 목토냐? 솔직히 내가 인방길 안 보지만 또 목재나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아 진짜 이런가? 성공당하는 거야. 솔직히 아프리카 TV에서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우리 비글즈는 진짜 아무리 족구제인 컨텐츠로 줘도 시청자를 무조건 찍어야 돼. 맞아. 시청자 못 찍잖아요. 무조건 조리조림당해. 아무리 개구제 컨텐츠를 하더라도 우리가 따위 당하고 진짜 시청자가 아예 안 나. 만딸이 봐. 비그제 컨텐츠 하는데. 존나 근데 재밌어. 그거보다 더 한 수목 없어요. 맞아. 맞는 말이다 진짜. 마지막 피날레는 시청자를 찍어야 되고 마지막 피날레는 무조건 우리가 뭔가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을 만한 우리끼리 단합이 될 만한 컨텐츠를 하고 끝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대신에 이건 약속을 할게요. 하고 나서 먹방을 할게요. 먹방은 마무리를 진짜. 오케이, 왜냐면 토크를 또 바란 사람이 있으니까 마무리 훈훈한 분위기로 우리 진짜 뭐 이제 방송 살린다는 생각보다는 마무리 훈훈한 20분 토크 먹으면서 그냥 좋다. 좋습니다. 너 왜 이렇게 헬마 같은데?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 그냥 진행해. 그렇게 가도록 해. 자 그러면 메뉴로 들어갈 거야. 근데 우리가 자신 있는 걸 해줘야 돼. 왜냐면 핸드캡을 줘야 돼. 불닭 볶음면. 불닭? 불닭 볶음면으로. 족구야. 예. 형이 여러 가지 해봤잖아. 진짜 힘들었던 거 메뉴 몇 개만 불러줘 볼게. 뭔데? 불러만 드릴게요. 솔직히 투게더 존나 힘들었고. 아, 요구르트. 투게더 알지? 존나 고통스럽잖아. 나 아이스크림 두부. 뭐 그런 거 존나 힘들어. 진짜 힘들고 투게더 개 힘들고 그리고 탄산수 알지? 트레비 뭐 이런 탄산수 거. 탄산수 콜라. 좋대. 좋댑니다. 이거 두 개 진짜 힘들고 약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계란 존나 힘들어요. 지금 형, 말을 해야 돼 형. 솔직히 사람들이 짜장면 이런 거 하면 너 식상해. 맞아. 맞잖아. 네.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신선한 그래도 푸파도 신선하게 볼 수 있을 만한 투게더 어때요? 투게더 좋다. 투게더가 신선하면 재밌을 것 같아. 투게더를? 투게더 좋댄다 얘들아. 좋대. 참고로 왜냐면 나도 그 얼굴 어때? 신선할 것 같아. 나도 푸파를 잘하는데 맞죠? 투게더만큼은 제일 싫어하는 거 감스트랑 했던 그 젤리곰 1번 2번 투게더예요. 그게도 존나 힘들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무시하면 절대 안 돼. 그냥 응고가 되자 그냥. 자 일단 신호한테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왔는지. 나 이거 내가 캐리 안 돼 이거 얘들아. 니들이 알아서 해. 뭐 어떤데요? 먹으면. 아 근데 그냥 머리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좆대세요 그냥. 몇 대 몇입니까? 형님. 자 이렇게 할게요. 좀 깐드리겠어요. 여섯 명 너무 많아요. 자 신호씨 어디이신가요? 집 들어가기 3초 전이야. 네 들어오세요. 자 한 명 빼자. 누구 뺄 거야? 아니 일단은 정하자. 저거 빠질게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아니 진짜 잘 먹을 수 있어. 아니 이거 집을 세게. 아니 근데 이건 있어. 여기 세 명은 주전이야. 여기 세 명. 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자 일단 창구 하나 나랑 무조건 해야 돼. 어 그다음 남수정까지. 나도 나 자신 있어 아이스크림. 아 저처럼 아. 자신 있다 했다가 우리. 아니 짜장면 그런데 아이스크림 야무지게 먹어줄게. 아 진짜 어, 나 자신 있어. 리얼? 어 그래서 나 하는 거야. 이 새끼 빼자. 오케이 오케이. 이 새끼 빼자. 이번에는 내가 빠질게. 이번에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또 못 먹구나 그러면 내가 너무 죄책감이 많이 생길 것 같아. 아 솔직히 그때 저번에 누가 제일 못 먹었냐? 나 솔직히 짜장면 잘 못 먹었어 그때. 그때 세 명 다 못 먹긴 했어. 그래서 세 명. 아 여러분들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물타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하고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면 그러면 코트 형을 다 솔직히 그때 비글즈 때 짜장면 때 코트 형 제일 잘 못 먹긴 했으니까. 오케이. 맞아. 이거는 나를 빼는 게 맞아. 형이 그러면 응원하는 거. 더 먹으면 죽어 오케이. 이제. 우리 마지막에 텐션 높여가지고 이거 승리를 쟁취하면서 깔끔한 비난을 해야지. 아이스크림 존나 힘든 거 알지? 두 개도 몇 개로 가? 다섯 명이야. 야, 몇 개로 해? 잠깐만 이거 어떠냐? 용내 갖다 쓸래? 아 비글즈 맞아. 아 맞네 그러네. 알았어. 나 비글즈가 마지막에 같이 하는 느낌으로 가야지. 맞네 맞네. 그러면 오케이. 예? 다섯 개 어때? 아 다섯 개? 아 다섯 개 존나 야 존나 빡세. 안돼 말도 안 돼 소리 좀 만. 막말로 치두부 먹을래 투게더 먹을래 하면 난 치두부 먹을 거야. 아 진짜요? 그 정도라고? 니들 그 정도야. 왜냐면 존나 머리가 크지. 아니 머리 아픈 것도 1번이지만 앞날에 이빨이 나만 하진 않아. 그러면 제가 빠지겠습니다. 전 차라리 치두부 먹어요. 아니 그런 느낌. 야 그런 느낌으로 가면 안 돼. 해보세요. 아니 야 하나를 드셔보시면 됩니다. 창현 형이 이 정도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를 드셔보시면 알아. 여러분들 하나 깐 다음에 막 드셔보세요. 그냥 치도부를 드세요. 어떤 느낌이야? 먹으면 머리가 아파. 머리 아프고 이빨 흔들리고 띵하고 머리 달달달하나 보네. 이빨이 사다리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일관성으로 부달을 갈 건지 아니면 일관성으로 폭발을 아 그 뭐야 투게더로 갈 건지 딱 한 가지 메뉴로 가자. 그게 내가 보다 일관성 있고 그냥 딱 몰입감 있게 볼 것 같아. 한 가지만. 근데 중요한 건 투게더는 사러 가야 되고. 아 매주 시키면 되잖아. 아 시키면 되지. 지금 내려가라 그래. 내려가 있으라 그래. 불닭이랑 투게더랑 둘 다 사러 가면 되잖아. 내려가 있어. 그럼 되지. 하리보 하면 재밌긴 한데 그거 존나 신선하긴 한데. 하리보 근데 존나 큰 아니 존나 큰 거 알지? 그거 못 구하잖아 지금. 지금 못 구해요 여러분들. 그거 존나 빡세긴 해요. 해외에서 구매해야 돼. 그때 진짜. 그때 강구르랑 했었잖아 우리. 몰라 힘들었어요. 투게더 몇 개로 할까 그럼 형? 그러니까 세 개가 가장 적당하긴 해. 빨리 끝나고 다섯 명이고 세 개 죽어요 여러분들. 세 개도 못 먹어요. 그 딴딴한 거 절대 못 먹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족단 내리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냥 뭔가 시청자들이 그래도 좀 신선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는 투게더나 불닭일 것 같거든요. 둘 중에 하나야. 오케이. 불닭은 근데 자주 불닭이면은 나도 도전해볼 만한. 투게더 세 개냐 불닭 조금 양이 많냐 양이냐. 그렇지. 만약에 불닭으로 할 건 몇 개로 할 건데. 아니 뭐가 너희들은 자신인데 그걸 말해야 돼. 근데 우리 무조건 이겨야 된다니까. 그렇지. 근데 형 나는 솔직히 라면은 먹어봤는데 투게더를 빨리 먹은 적이 없어. 투게더 빨리 먹어본 사람 있어? 투게더 빨리 먹으면 어떤 느낌이야? 머리가 존나 아파. 그러니까 이도실이고 누가 막 진짜 대가리 존나 치는 것 같아. 아 진짜? 그지. 차가운 거를 빨리 영상 있다. 머리 아프니까. 영상 있다 이거. 그래 이거 두통 걸고 했네. 두통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아니 형 다섯 명에서 두통인데? 우리 다섯 명에서 다섯 명이서 두통 하는데도 이 정도 했는데. 얼마 걸렸어요? 이때 잠깐만. 두통이 얼마야? 두통 하는데 10분 컷이었어. 두통으로 가. 두통이 10분 컷이야. 아니 진짜 잠깐만 이거 두통 먹는데 10분이나 걸린다고? 다섯 명이? 아 이때 3대3 했고 세 명이서 하는데 두통 하는데 10분 걸렸네. 그러면 두통하고 다섯 명으로 가. 그게 맞는데 맞아. 두통 다섯 명. 가장 내가 볼 때 그건 분 단위로 끝내기 때문에 두통 다섯 명. 어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게 투게더가 안 이게 안 퍼져 있다는 안 퍼져서 먹기가 좀 빡세요. 인정? 아 그리고 정예 멤버였네. 그리고 비글즈 옛날에. 맞아. 철구 용누 나였어. 푸파 멤버였네. 근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면은. 용누님도 잘 먹어? 어찌됐든 뜨긴 떠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뭐 어차피 이형 뜨는 건 뭐 마음대로 떠 그냥. 아 이때 정확한 거는 두통 7분 컷이었어. 두통 7분 컷. 그러니까 3명이지? 거의 이거 3명이었고 이때 거의 실패였어. 2초 남기고 먹었네. 주작 안 하고. 근데 여러분들 3통 하면 너무 루즈해질까봐. 두통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여러분들이 몰입감 있게 볼 것 같아요. 두통으로 가도록 할게요. 3통 하면 너무 길어져.
어차피 퍼는 그거는 똑같고 3명이든 5명이든 어차피 이어서 가는 건 똑같아. 그래서 10분 이상 무조건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많다고 다 같이 먹는 게 아니라서 한 명이 터치해가지고 먹는 거라서 어차피 돌아가면서 먹는 시간은 똑같아. 3명도 3명이랑 10명이랑 먹는 거 똑같아 솔직히. 왜냐면 한 명씩 먹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두 통으로 가는 게 나아. 두통 가자. 자 그리고 시도수 왜 안 와? 두통으로 가자. 그래서 일단 의견 좀 해야 되는데. 야 전화 한 통만 올게요. 네. 자 그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24시간을 걸고. 어. 아 일단 수장이랑 좀 얘기 좀 하자. 네. 자 들어오세요 수장.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따까리 새끼님. 자 들어오세요. 자 일단은 저희가 원래 세 개로 준비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마지막 24시간 걸고. 네. 아 진짜 하실 거예요 형님? 저희 무조건 다 약속 받았습니다. 아 진짜 하는 거예요 형님? 뭐 해야지 뭐. 어 진짜로? 어. 그러니까 당신의 민심은 오늘 네. 이기나 지다에 달려 있어요. 오케이 무조건 이기야. 이겨 네? 되는 거죠. 이겨도 되는 거잖아. 이거 이겨도 되는 거잖아 여러분 맞죠?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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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겨도 되는데. 무조건 할 수 있지. 어 왜 이렇게 아, 씨발 개새끼야. 아 옛날 방송 아니야? 뭐. 뭐야? 아니 당신 멤버 누군데요? 예? 저희 멤버 이제 쿠팍의 신 빵훈. 짜장면 그때 깡따고 존나 짜장면 그때 2등 했던 형님 그때 대회 열었을 때 설마 시가오도 왔나요? 시가오도 왔습니다. 좋됐다. 아, 그리고 시혜경까지 끝났어요. 아, 그냥 아, 멤버 그냥 네 여러분들 그냥 24시간 시킬게요 그냥. 시가오 누군지 아 지금 포기하세요 형님. 오디션 봤을 때 까나리 원샷 때린 사람 있지 그 사람이 시가오야. 야 우리 그런 학고들의 그 마인드 없어? 우리 그런 마인드로 종차리 아니 메이저라고 지금 차리는 거야? 학고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먹어야 돼, 씨발려라! 48시간이야, 씨발려라! 아니, 이 새끼는 그 학고의 마인드로 먹어야 돼! 그 새끼들을 뭐 잘 먹는 것 같아? 아니야, 간절한 때문에 그렇게 빨리 먹는 거라고. 우리한테 그건 맞아. 그래, 근데 간절하게 없잖아! 나 있어, 씨발려라! 없잖아! 빨리 개새끼야! 자, 일단은, 야, 근데, 네. 내년은 우리가 원하는 거 있어, 솔직히. 어떤 거야? 두 개 더. 또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싶나 보네 오늘. 아이스크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너 얼마나 잘 먹는지 보자 이 개새끼. 아니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심사로 나온 거고. 아 당신도 아 저도 무조건 출전하는데. 예. 아 근데 이 새끼 우리 쿨에서 잘하니까. 왜냐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기잖아. 민심 좆될 거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길 거라고. 아 무조건이에요. 왜냐면 이제 마이너들은 이런 기회가 없어. 이런 찬스 이거 찬스예요 여러분들. 기회입니다. 예? 이 새끼 어차피 태블 됐어요. 푸파는. 예? 예? 맞잖아 형님. 그때 요구르트 도망갔잖아요. 어, 저 말 족같잖아. 씨발년이. 예? 너 새끼 진짜 오늘 이겨드릴게요. 진짜 어, 네, 알겠어요. 네. 아 근데 잠시만요. 근데 진짜 분명 용병 넣어야 될 것 같긴 하다. 용병으로 용병 넣어야 돼. 용병? 어, 오케이. 아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해요 형님. 인정한다고요? 인정해요.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인정합니까? 아 노인정. 아 노인정이네. 아 준비해봤는데 매니저 지금 준비하러 갔어. 자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 일단 룰 정해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 일자로 세우세요. 당신 그룹원들. 아, 아무 말도 하죠. 오디오 겹치니까. 오디오 아무 말도 아니야. 네 그냥 뒤에 그냥 짝서 세우세요. 야 들어와 조밥들아. 좋댔다. 저 새끼들 진짜 좀. 식빵훈이랑 시가우 좋댄다 진짜. 일단 아, 와꾸부터가 아, 몇 명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도 하지 마 들어오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 들어와 있어 그냥. 야 좋댔다. 와꾸 보니까 좋댔다. 와꾸부터가 무조건 푸파. 예. 푸파의 신. 다 모였습니다. 저희 좋댔다. 안돼. 어 뭐야? 이 씨발 지금 여자 뭐야? 여자는 뭐야? 그냥 인사시키러 왔어요. 아니 나 아까 근데 형이 뭐 여자 넣어주라며. 아 내가?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이 형이 언제나 했어요 씨발이라 넣어주라며. 아 그게 아니 여자를 데려오라 했죠. 언제 내가 그래. 내가 언제 이 새끼 이상한 말 하시네. 아니 여러분 아니에요. 아 근데 아 뭐 쫄았습니까? 여자 너무 안 집니까? 네? 아니 신동생 코리아 여자로 다른 사람을 보여주셔야죠. 아 메이저 아닙니까 형님? 아 메이저 아니 여성분 남자 아니니까 붙어야죠. 여성분 폭파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네. 야 그러면은 여자도 놓고 내가 나도 들어갈게. 여섯 명. 아 너 빠져 이 개새끼야. 뭐. 어? 6대 6. 두 개는 너무 작어. 아 씨발로만 두 해놀려 또. 아 잠깐만. 이게 나. 아니 자. 이게 나. 어? 이 밸런스 이게 낫지. 여자 들어가고 나 한 놈 들어가면 아니라고 싫은데 네가 빠지고 여자면 놓고 5대 5가 낫다고 개새끼야 생각하고. 이 중에서 누가 빠져? 여자를 왜 넣냐고 형.
이 중에 아, 누굴 빼 그러면? 마무리다 창현이 형 잘하지. 남순이 형, 형 풋바 잘하잖아요. 못해 나. 일단 잘하잖아. 아, 저를 왜 뺍니까? 이렇게. 아, 맞아. 여기 빼야 돼. 아, 빼야 돼. 여기 빼야 돼. 아, 그래도 아, 뭔가 접전이 돼야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 진짜 인정해 주세요, 형님. 이 사실 한 거세요. 여러분 인정해 주세요, 이거는. 아니, 당신 방송감 없나요? 예? 아, 진짜 이 새끼 내 재미없다. 아니, 왜 누가 아, 진짜 너무 노잼이다, 이 새끼. 학부한테 쫄았네, 학부한테. 아, 저 너무 노잼이네, 여러분들. 아니, 원래 승부는 정정 당당한 겁니다. 형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떤 팀목 맞춰봤어요? 네, 오늘 맞춰. 예, 저희 팀목입니다. 야, 팀목 맞춰. 야, 팀만 맞춰. 야, 팀만 맞춰. 니들은 뭐야? 야, 이거 팀만 맞춰야 돼. 야, 이거 여기에서 지면 안 돼, 얘들아! 야, 빨리 팀만 맞춰. 아니, 야, 어떻게 할 거야? 예? 6대5로 할 거야? 아니면 5대5로 여자 넣어서 할 거야? 여기서 넣어야 돼. 여자 넣고 가야 돼. 오케이. 여자 넣고 가야 돼. 6대6으로 가. 아, 그 말하라고 5대5로 한다고. 6대6이 아니야, 5대5. 여기서 한 명 뺀다고. 아, 잠시만. 야. 뭐야? 야, 우리는 여기 앉아. 잠시만. 야, 우리 저 새끼들이거든? 이따 와, 그거 봐. 졌는데? 존나 씹 간절해 보인다. 아니, 뭐야. 졌는데? 그냥 바로 보자마자? 아, 근데 여자. 아, 잠시만. 아, 내가 그냥 마지막 말할게요. 빼고 넣는 거는 당신 자유예요. 왜냐면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잠시만요 여러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 좀 논리로 좀 발라줘 봐. 싫어서 이 병신 새끼. 왜? 조세가 그럼 앉아봐봐. 조세가 앉아보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게 철구 생각은 이거야. 어? 여성분 넣고 여기서 십방운이가 빠져야 돼. 왜냐면 이 새끼 존나 무서워. 왜냐면 일단 이 새끼 먹는 걸 봤거든. 이 새끼 참치 눈깔도 먹고 이거저거 다 처먹는 새끼야. 아 근데 여기서 잠깐 푸파 비제 있나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푸파를 했는데 지금 잠깐 위 상태가 좀 살짝 안 좋아가지고 너 지랄하지 마. 아 푸파 비제는 약간 좀 반칙이지. 푸파는 이 새끼 어떤 새끼냐면은 한 통 지가 다 처먹을 새끼야. 이 새끼 진짜 주걱으로 처먹는 새끼야. 너도 처먹을 새끼야. 나는 느려 이 개새끼야. 아니 빠져. 이 사람 빠집니다. 이 사람 빠지고 이렇게 가자. 나 빠지고 여기서 십방원이 빼고 여자 넣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청자 민심 볼게요. 야, 여자 빼라고. 아 여자 7대 7 안 돼. 7대 7. 7대 7. 아 뭐 하세요? 아니 나 5시간째 기다리고 있더니 노래 24시간 하면 나 왜 불렀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안 불러. 철구형이 불렀잖아. 철구형이 불렀어. 언제까지 기다려? 안 돼. 아 그럼 갈게. 우리 이길 거야. 우리 이길 거야. 파이팅. 미니쇼. 파이팅. 미니쇼. 와. 아니 아 민식이 말했어. 그래,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여자를 빼고 남자끼리 이렇게 붙는 게 진짜 정정당당하게 붙어 보는 게 게임이 그리고 돼. 우리가 아니 야 개새끼야. 십방울 1분 만에 두 개도 먹는 새끼야. 이 새끼 어느 정도 씨발 사발을 풀어야지. 내가 실제로 비글즈 오디션 때 비글즈 들어왔는데 그것도 못해? 아니 먹을 수 있는데 이 새끼 1분 안에 먹는데 우리가 클래스 차이가 넘사라고 이 뿅다리 같은 그래. 새끼야. 아니 형이 말해봐. 아니 씨발 놀리지 않아요 지금. 왜 안 돌아 천주 왜? 아니 이게 아니 얘는 얘는 무조건 남자끼리 5대5로 가자 이 말이고 씨발년 이거 진짜 감없네. 야 나와봐. 빈다리 아파 이 새끼야. 네가 얘기해. 야 너는 오늘 민심을 잡는 거야 오늘 재밌게 방송하는 거야 말해봐. 재미 플러스 민심까지 이 씨발 쓰레 한 가지만 정해. 한 가지 오늘 재미야 알았어. 무조건 민심이야. 민심이지 새끼. 여기까지 나와 민심 잡아야지. 아, 안 그래도 유동이 안 들어와. 우리가 목적이 다르다. 이러니까 합동인 거야. 어. 우리는 민심보다는 재미거든요. 예? 예. 진짜 재미. 만약에 시우세가 재미를 따진다. 아니 그러면... 근데 여자를 만약에 넣는다면은 여자 계속 똑같이 그러면은 먹게 합니까? 똑같이 예. 먹게 해야 돼. 이게 돌아가면서 이 턴대로 우리도 이렇게 돌아가 턴대로 다섯 명 할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을 생각하면 아니 봐봐. 형님 봐봐요. 형님이 논리적인 게 아닌 게 여자를 다 빼라고 하는데 형님만 그냥 여자 넣어라. 제발 넣어라. 아니 씨뭐 퇴물입니까? 아,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네. 저는 여러분들 솔직히 축구로 따지면 4대5 5대5 재밌습니까? 뭔가 2대2로 가면서 네. 극장골 딱 넣는 그런 그림이 짜릿하고 재밌지 않나요? 네? 그리고 십방운이 그래요. 십방운이 그래서 내가 이길 잡아. 이 새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새끼가 고래 같은 새끼야. 이 새끼는 옛날 여러분들 푸드파이터 그 제왕 고바야시야. 고바야시 이 새끼 존나 많이 먹어 진짜 좋대. 아, 그럼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래. 클래스 차이가 완전 다른데.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중에 그 푸파 못한 일 한 명 뺄게요. 예. 네. 그러면 오케이 좋습니다. 얘를 봐주세요. 아 얘는 안 돼요. 아니 얘가 아 얘가 있어야 여자를 넣는데 얘가 있어야지. 아니 여자 넣지 말고 한 명 남자를 빼고 4대4로 4대4로 가. 시발년아. 오. 4대4로 가. 왜냐면 그게
가자. 오! 가자 가자. 이게 뭐야? 새끼가 가자. 마이너 대왕이야, 개새끼야. 4-4 어때? 4-4로 가. 4-4로 이게 제일 맞아. 어. 맞지. 5 가면 맞아, 뭔가 맞아, 복잡할 맞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맞아. 4-4 씨발. 4-4. 오케이, 갑니다, 여러분들. 야, 자지 우리 네. 야. 일단은 먼저 빨리 내면 누구 할지 하세요. 오케이. 아, 심판은 빼고 그랬잖아. 어, 저 안 꺼놨어. 아니요, 그럼 새끼 말고 좀 내면 끝이야. 자, 우리 와봐, 우리 와봐. 와봐. 우리 설 우리 해야 여기서 돼. 내가 빠질지, 서로인가 빠질지, 둘 중에 하나 딱 정하면 돼. 아니야, 코드 빼야 돼. 이 새끼 못 말해. 원래 빠져, 원래 빠져. 원래 빠져야지. 당연히 빠지고, 우리 창구랑 어디 갔어? 창현이 형 저희. 창구랑 무조건 한 명 일단 세 명은 주전 선수는 무조건 하고. 근데 이게 나 솔직히 말하면은 팀의 우승을 위해서는 서로 끼는 게 맞다고 생각해. 왜냐면 이게 자신 있어 하잖아. 확실해. 너 이해해봐. 자신 있어. 이해해봐. 해봐. 이 새끼 건치야. 이 새끼 이빨 안 시려. 이 새끼 건치야. 이 새끼 가자. 좋아. 이 새끼로 가자. 어, 이 새끼. 이 새끼로 가. 그럼 아니 그러니까 뺄 사람 또 이거 세 명 중에 뺄 사람 정해야 돼. 아니 끝났다. 지금 이 끝났잖아. 창현 형 형. 창현 너 남순. 남순 형 소룡이 끝. 소룡이 이렇게 다 네 명이라고. 너 빠진다고? 아니 그러니까 나는 하면 하는데. 아니 비글지 여섯 명이야 씨발년아. 아니 그러니까 성태랑 이제 형이랑 박태가 빠진다고. 그렇지. 아 그렇게 말은 들어야지. 그럼 내 맞지. 아니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아 그 말이 그 말이야. 잠시만요. 아 자 추레 씨. 예. 이거 하나만 이렇게 주시면 안 되나요? 오케이 어떤 느낌이야? 어차피 동시에 가면 너무 복잡하고 막 다 나오고 막 맞아. 어차피 한 번씩 돌아가면 초식이 어차피 빨리 끝나요 두 개면 저희 먼저 주세요.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뭐. 근데 아, 먼저 하면 더 힘든 건 아셔야 돼요. 저 봐주는 거 없습니다. 먼저 하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어, 네. 아이스 오케이. 살짝씩 녹기 때문에 아이스 네 명이야 우리 이글지 네 명. 나랑 성태랑 빠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어 알았어. 여기서는 저기 고래 새끼 한번 빠지고. 누구 빠져? 10번 얘가 빠져. 야야 소룡아 자신 있지? 어 난 자신 있어. 어 보여줘. 어 아이스크림 자신 있다 소룡아. 자 메이저들 테이블 세팅 좀 해주고 숟가락 4개. 숟가락 4개씩. 존나 힘든데. 아 근데 이거 체격들이 너무 좋으신데? 아니 숟가락이 필요 있습니까 이거? 아니 손으로 먹자고? 체격에서 이거 밀렸는데? 아이스크림 소룡 출신으로서 빙판 먹듯 먹겠습니다. 아이 새끼 손으로 쳐먹자 더러운 새끼가. 아 근데 24시간 진짜 죽어도 하기 싫은가 보다 빼는 거 보니까. 네가 해봐 개새끼야. 아 이거 네가 해봐. 목에서 지금 피가 나올라 그래 피가. 자 잠시만요. 일단 세차게 무타기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바로 잡고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빵우니를 넣으라 그러시는데 이거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푸파를 거의 다 안 했던 비제들이고 저 새끼는 원초적인 싼마이 푸파로들이에요. 푸파를 워낙 많이 해봤고 존나 다 빠릅니다. 이건 여러분들 인정을 좀 해주시고 우리가 좀 극적으로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빵우니만 좀 이제 빵우니만 좀 살짝만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면 여자 그냥 여자분 안 넣고 그냥 치료세만 빵우니만 빼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좀 나열해주고 진짜 드릴게요. 잘 드시나 보다. 네. 빵우니 얘 진짜, 진짜 잘 먹어. 삼시세끼를 푸파하는 새끼야. 아, 진짜로? 진짜 미친 새끼야. 아, 내가 봤어. 웅이 알지? 짜장면 대결에 웅이랑도 살짝 했어. 아 어떻게 됐어? 삐까 떠. 아 그 정도야? 어, 미쳤다니까 쟤. 자 빵우니만 여러분 야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자 잡혔고요. 자 준비하세요. 오케이. 자 백카드 끝났고 바로 세팅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형도 한마디로 그냥 쫄았대요 그냥. 네. 아 지금 맞아요. 우리 주고 뭐 데리고 갈래? 그러고 해볼래? 누굴 데리고 가요? 그럼 지도 가야지. 트레이드 하든가. 자 목숨을 겁시다 우리. 가자. 투게더 응원하는 사람 온다면 있어야 돼요. 아 오케이. 투게더 사왔나요? 자 그럼 시조파부터 하죠. 시조파. 그렇죠. 시조파부터. 타이머. 그래, 빨리 먹자. 내가 들어가서 세팅해 놓을게. 타이머 좀 켜주고. 자, 잠시만요. 그러면 잠시만요. 부탁이 되니까. 잠시만요. 다 잠시만요. 종탄 내리겠습니다. 10박원 넣으세요. 오! 넣으세요. 네 명으로 가세요. 진짜요? 10박원 넣고 네 명으로 가세요. 당신도 무조건 끼는 상태에서. 자, 됐죠? 4-4로 가겠습니다. 5명 나오면 너무 또 이제 혼잡해서 2명은 우리 비거지 응원단. 저쪽 또 2명 응원단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너무 부탁이 너무 심하니까. 알겠습니다. 야나리 먹으러 끈다고. 이거 타이머 일단 끌게. 이 타이머는 끈다. 아, 주작 없잖아요. 어, 주작 없어. 어? 네? 아니, 진짜 이기려면 10초를 빼야 돼. 아, 그 정도야? 아 근데 여러분들이 넣으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거? 이거 맞죠 여러분들? 아 형님 이거 맞죠? 근데 만약에 저분 때문에 시집만 가고 벨붕 차이 난다 그러면 형들 뭐 어쩔 수가 없어 노잼 나오면은. 이거 맞죠 여러분들?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뜻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으로 할 거야? 자 일단은 12분으로 맞춰주세요. 오 그래서 어제 10분 안에 다 먹으시니까 2개더로 지금 사왔나요? 2개더 사왔어?
올라오는 형님 중. 근데 저 한번 하나만 걸게요. 아, 시청자분들 런 만약에 런 하면 만약에 자. 런 하면 그럴 리는 없으면 이미 완전 걸었고 비글지 뭐 런하기 새끼 뭐 존박을 하나 우리가 언제 런한다는 것인 줄 아세요? 런 안 합니다. 언제 치타부가 언제쯤 약속하지 그런 이제 그거 이제 안 통하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됩니다 그럼 저. 예, 아 그래요. 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와 이 새끼로 진짜 미진잡으로 무조건 이기는 씨발이야. 네. 진짜 방송가 밀도 없다. 형 인정? 얘네 다 뭐라고 하는지. 아 눈빛 봐봐. 족밥이네. 진짜. 야 천천히 먹어. 살살해. 와. 아 나는 형이 나올 줄 알았어. 아니 나는 많이 먹어. 아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난 은근히 많이 못 먹어. 형이 생각보다 빨리 못 먹어. 내가 빨리 못 먹어. 살살 부탁드릴게요. 자. 근데 제가 저희가 만약 진다면은 저희도 벌칙 하나 걸겠습니다. 어떤 그래야 재밌죠. 어떤 벌칙이요? 그러니까 어떤 네. 벌칙이요? 어차피 이길 거잖아 이 개새끼야. 야, 우리 다 치고 있지 개새끼야. 야, 오마하지 말라고 씨발야. 오, 기세 좋아. 좋아. 역시 기세 좋아. 역시 기세 좋아. 기세 좋아. 역시. 와, 아, 너무 좋았다. 얘가 막내 맞아요? 막내. 아, 얘가 제일 막내인 거. 제일 큰 형이다 제일 막내. 자, 일단 여러분 올라오는 중이고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 잠시만요. 아니, 우선 벌칙 건다고? 어떤 벌칙 거실 건데요? 저희가 만약 진다면 예.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오디션 뭐 뽑지 않습니까? 네. 뽑아가지고 저희는 48시간 가겠습니다. 오. 네. 아무도 기대 안 하네. 아무도 관심도 없고. 아무도 기대 안 하네. 아주 공부해버리는 센스. 아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48시간. 예. 아 기대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한 분. 아 예 기대하는 아, 사람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제발. 야, 야, 떼져, 야, 남준이 하지. 어? 아, 형, 형, 형. 아, 씨발, 저기 자르게 해. 체력 비축 하는 거야, 체력 비축. 체력 비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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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 형, 근데 옛날에 진짜 계란 먹을 때, 짝꾸랑 그때 푸파 했을 때. 그래, 이제 잘했잖아. 아니, 왜 잘 요즘에 먹어. 이제, 진짜 완전 남캔됐어. 그니까, 이 새끼도 초심을 잃었어, 진짜로. 어? 너 나랑 1대1 끝내, 뭐? 아, 법이 진짜. 아, 진짜. 아, 뭐, 비글즈 오늘 만약 끝나면 뜨실래, 형님? 아, 내가 너랑 왜 뜨냐. 그거는 왜? 취급을 안 해주지. 그건 맞아. 형 이길 확률 몇 프로라고 봐? 이거? 응. 얘 꼈지? 식빵우님 어, 꼈지? 어 저분 꼈어. 빵우님 꼈으면은 4% 5% 안쪽이야. 절대 4, 안 돼. 4%요? 어, 4%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전설 도전보다 더 확률이 없는 거네. 네 절대 안 돼요. 아 삐까쳐야 재밌는데. 지면 출연 내놓으라는데요? 그건 좀. 아 출연이 존나 이쁘긴 하더라 진짜. 어 이쁘더라. 아 근데 제가 이제 진짜 발굴했습니다 여러분들. 내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 10명 볼 얘가 아닌데 하고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와. 네. 근데 왜 제가 과연 시조세크로에 왜 있는지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사천다리가 된 이유입니다. 사천다리에서 자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고 좀만 기다리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약간 팀복 없나요? 저희는 시작할 때 팀복 입을 거예요. 아 시작하면 시작할 때 그 100일을 가면서 가야 돼. 맞아 팀복 맞춰야 돼 마지막은. 팀복 맞춰야 돼. 우리 맞춰야 돼. 깔끔하게 맞춰. 우리 안에 입고 있어 팀복을. 자, 룰 설명드릴게요. 어? 처음에 이게 뒤에 다 서 있으세요. 네. 아 근데 저 응원단 한 명 와도 되나요? 그래도 이제 추랑이가 옆에 있으면 아, 이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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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인정. 인정하시나요, 형님? 인정. 이거는 응원단이니까. 알겠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 오케이. 추랑 씨. 옆에 같이 이렇게 응원한다면 저희는 이제 어떻게든 더 빨리 먹거든요. 그렇죠. 맞죠. 맞아. 말로다가. 야, 근데 약간 빵규 씨 닮았는데? 아, 아, 아니야, 아, 진짜 닮았어. 아, 업그레이드 형입니다. 오, 오, 오 진짜 오, 헤어졌어? 아니야, 헤어진 게 아니고 이제 빵규리가 너무 닮았다 하니까 사람들이 네, 언급을 피하고 있는데 닮긴 했어요. 야, 진짜 나 와 미쳤는데. 안녕하세요. 빵규리 동생 아니야? 아니지? 어, 진짜 예쁘시네. 멋져. 시조파 몇 명이에요? 아, 저희가 이제 12명. 여기 12명? 서울 12명. 네. 와. 아니 12명에서 정해명분만 뽑아온 거 아니야? 우리 6명인데 그만 좀 해라 씨발년아 언제까지 아니 니가 하자매 씨발년아 언제까지 기생충처럼 개새 크루원들 씨발놈아 뭐라도 해야지 씨발 혼자 하면 재미없다는데 아 이 새끼 진짜 개새끼네 와, 이 새끼가 진짜 그야말 아프리카 개새끼 아 이 새끼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혼자 하면 예? 재미없어 쫄방 이 새끼가 쫄방을 하냐 쫄방했는데 아 나죠 알았어 야 언제 와 매니저 왜 안 와, 왜 안 와. 그래 몇 분 전 아까는 뭐 엘리베이터 탄다며 아이스크림 언제 와요? 다 됐대 다 됐대 아, 아,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진짜 씨발 리셋 때문에 좆된다 형 진짜 진짜 아, 혹시 MC 용누가 봐도 재밌겠다
육내야. 아니 녹이는 맞지. 녹이는 거 아니죠? 아, 방송부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와서 아니 근데 아이스크림 만들어서. 근데 아 잠깐만 이런 거 있습니다. 어떤 거야? 왜냐하면 솔직히 가전제품에도 뽑기가 있잖아요. 두 개 넣어 딱 뽑았는데. 야, 너 똑같아요. 랜덤에 뽑기예요. 맞잖아요. 아, 맞지, 맞지. 갑자기 맞지, 이제 맞지. 그 뭐야, 트럭차가 아주 갑자기 트게 들어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뽑기죠. 모르는 거죠. 예, 어, 자, 일단 왔습니다. 아, 와, 존나 크네, 저거 생각보다. 자, 미사일 카톡 왔는데. 야, 몇 개, 야, 몇 개 아니야? 아니야, 두 개만. 두 개씩이야. 와, 네 명이서. 자, 집중하세요. 물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먹고 아 벌리고 터치하고 뒤로 돌아가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죠? 아 네, 여러분들 오케이. 아 안 벌리면 부전패입니다. 이거 형님 냉동실 넣어 놓을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냉동실에 넣어 놨다. 무조건 숟가락을 써야 되나요, 형님? 예? 숟가락 안 써도 되죠. 솔직히 너무 좀 너 사람 아니야? 인간이면 도구를 써야 돼. 인간이면 도구를 쓴다고 연습하는 새끼야. 숟가락으로 처먹으라고 몇 번 얘기했어. 미안하지 개새끼야. 고라이 새끼인가? 정신 아니야? 저 새인데요? 새야? 둘이야? 뭐 둘이가 이나 코로 처먹어 씨발년아. 자 오케이. 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로. 아 근데 손 다치지 마십니다. 손을 못 이게 유리해요. 손은 녹잖아. 녹일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 손 다쳐가지고. 숟가락으로. 이거 하나 붙여. 그럼 이거 뜯어 넣을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뜯어 넣을게요. 와 긴장되네. 자 버금 깔 준비해 주시고 10분에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첫 바다가 신혼식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조금 이따가 나오겠습니다. 마지막 다 4명이에요 5명 네. 아니에요 첫 바다. 어차피 계속 바꾸는 거. 우와, 와 이거 개땅땅하다 이거. 이거 뭐야 둘이 한판 먹으라고. 아씨 진짜 오바이트 쏠린다. 오바이트 쏠려. 지금 퉁퉁하고. 알겠다. 민심에 따라서 용느 씨 들어오세요. 아, 용느 많이 기다렸어. 저기, 많이 기다렸어. 저기 가있대. MC 용느. 아 오케이. 어, 먼저 가있어. 어차피 진행은 여러분 푸바트 진행은 필요 없어요. 제가 약간 조명을 치겠습니다. 자, 자 일단은 형 녹아 빨리 해야 돼. 자 빠르게 불 가시고 타이머 스타트 해주세요. 일단은 타이머 스타트 해주세요. 형 숟가락으로 진짜 먹는 거니까 잘 피하는 거야. 자 10분 때 먹으시면 되고 무조건 아 벌리시고 타치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도세 구호에 일단 기록을 재서 그 기록 우리가 넘어버리면 이기는 겁니다. 그 안에 기록을 먹어버리면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제발 24시간 리셋 존댓 달들아 가자! 어! 노터치! 노터치! 어! 노터치! 노터치! 10분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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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가자! 24시간 출발! 가자! 바로 갑니다! 야, 너 방송만 없잖아. 가자. 그대로 가. 그냥 바로 가자. 조져, 조져! 일단은, 시파홍 씨가 지금 에이스인가요? 네, 에이스 맞습니다. 에이스, 바로 나왔습니다. 자, 1분 남았습니다. 이거 터치 한 번씩만 하는 건가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순서는 바꾸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투3는 우리 문자 대표라죠. 그렇죠. 아, 이런 거 좋아요. 좋아. 자, 이제 40초 남았습니다. 과연 내가 볼 때는 5컷 못합니다. 확실히 5컷 못합니다. 자, 3초 남았고요. 30초. 괜찮은 부분 뭐냐? 아, 저도 지금 이글자 끝나요. 오, 오케이. 자, 가자. 20초 남았습니다. 가자! 가자! 자, 첫 스타트가 진짜 중요해. 과연. 제발! 10만 클럽 바른다! 가자! 가자, 가자, 제발! 제발! 5, 4, 3, 2, 1! 자, 왜냐면 진짜 차가워가지고 이렇게 빨리 못 뽑어.
45초 컷. 오, 오케이. 수고했어. 자, 일단 좀 쳐드리고. 자, 비결 좀. 형, 뒤로 와. 응원해야지. 빨리 와, 빨리 와. 자, 아이스크림 두 개 주세요. 아이스크림 두 개. 아니, 피가 나네. 다클 저기 그 좀 더. 야, 소령아 쉬어. 내가 할게. 소령아. 쉬어. 우리가 할게. 너 갈 거야? 너가 갈 거야? 아니, 우리가 치워야지. 아, 그치, 선수니까. 우리가 선수니까. 우리가 선수 보호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돼. 야, 피는 흘리지 마. 추해.
알았어. 숟가락도 이렇게 싸게 쓰고 있으니까. 그럼 들어가자. 4분 45초기 때문에. 이게. 휴지, 휴지 있나요, 휴지? 너 진짜 웃기려고 하지 마. 아니, 안 웃긴다고, 개새끼야. 조심 좀 한다고. 씨. 아니, 형, 자신 있대, 소룡이. 4분 45초 걸려서 한 개 다 여유롭게 2분 10초 한다는 생각. 알았어, 알았어. 형, 자. 이거 뜯어주세요, 고장님.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4분 45초 때 우리 먹으면 돼. 그 안에 먹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자. 머리 아프다. 제발. 리셋만은 제발. 식빵우니가 대박이구만. 주자 없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방금 꺼냈어요, 방금. 됐다. 자, 숟가락 하기 처음 하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제일 싫은 건데. 아. 창문 형 진짜 딱딱하다. 나 믿지 마. 코트 안 하지, 너. 난 안 하지. 자, 두근 깔고 4분 45초. 오케이. 7분대로 시간 맞춰. 전투쓰리, 전투쓰리. 7분대로 시간 맞추고. 전투쓰리에 7분. 전투쓰리로 하고. 하이 어디 팀복으로 갈아입어. 4명은. 다. 팀복 갈아입어. 자, 비글즈 팀복 한복 칠세! 칠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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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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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타격. 첫 번째 타격. 에어컨을 몇 분 쓸게요? 뭐야?
시간 나눠 지금 맞아요. 3분 남았다. 와 장난 좋아. 돌려 우리는 후반에야 센스 딸이야. 좋아 장배 좋아. 바로 우리 아 빨리 벌려 빨리 벌려 빨리. 거지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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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거지. 잠깐 잠깐 아프네. 야 정구야 정구야 멋있다. 좋아 정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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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믿겠는데? 빨리 먹어! 빨리 먹으라고! 우와, 정구야! 빨리 먹어! 인정하겠습니다. 아니 인정하겠습니다. 오자마자 바로 꺼냈대. 왜냐면 우리가 좀 더 늦게 했기 때문에 살짝 더 녹을 수 있어. 근데 네가 핸드캡을 준다면서 그거는.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인정. 네. 자 인정. 자 우리 그래도 스웨덴으로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와. 와. 인정 인정합니다. 인정해야 돼. 와 인정 인정. 인정해야 돼. 감사드리고 예. 다 이제 꺼지고 아까 꺼지고. 이리 와 보세요. 인사 두 분 인사 좀. 예? 자 어디 봅시다 우리. 예예예 예. 예, 예, 예. 어디 거 하세요? 그래. 야니까. 어디 거 하세요? 나 어. 저 손잡은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BJ 누구신지 그다음 몇 시에 방송하시는지 인사 좀. 안녕하세요. BJ 출랑입니다. 아직 시간 안 정해져 있어서 공지 올려요. 줄차트 해 주세요. 아, 예. 줄차트 할게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BJ 수달이고 저도 아직 미정이라서 공지 확인 한 번만 해 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다. 아, 네, 내일 또 실오세 네. 여러분들 또 크루업 본드 방송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다 오늘 감사합니다. 와 그래도 마지막 피날 이겼다. 진짜 기적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 아니야. 다 존나 열심히 했죠. 우리도 존나 열심히 했어요. 이거 일단 치우고 얘기합시다. 이거 뒤로 치우자. 뒤로 치우자. 뒤로 보냈다. 아니 나 솔직히 질 줄 알았어. 아 이거 창현이 형이 솔직히 전력 좋아 전력 질 줄 알았어. 나 질 줄 알았어. 진짜 질 줄 알았어. 아 창현이 형 왜냐면 저분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경험자잖아. 식빵이 해봤잖아.
와, 와. 죽될 뻔했다. 자, 대박, 대박.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원래 마지막에 그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하는 사람이 좀 녹을 수는 있어. 아이스크림 녹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미 시도사한테 핸디를 받고 간 거야. 우리가 이거를 전자레인지에 녹였다는 그런 거를 진짜 안 했어요. 예. 그냥 보시면 알잖아. 살짝씩 녹을 수는 있어. 왜냐면 우리가 뭐 다락, 사락 녹은 것도 아니고 하다 보면 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조세보다는 확실히 우리 아이스크림이 덜 딱딱했긴 했죠. 그냥 먼저 했고 한 5분 차이가 있었으니까. 그런 좀 양해를 좀 부탁 좀. 우리도 열심히 했으니까. 예, 마지막 피날레로 우리가 이겼다는 점. 그리고 열심히 했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다음 달에 우리 여행 와서 한번 가는 거 어때요? 어? 갑자기? 아 근데 당신 여행 방송 싫어하잖아요. 진짜 가능해요? 네? 내려놓고 여행 방송? 아 그냥 그걸 한번 짜가지고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그것도 짭니까? 아 그래요. 소소하게. 그래요. 우리 마무리 느낌이라 그 약속한 거니까 20분 먹방 토크 하는 거 어때요? 오케이. 훈훈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일단 훈훈하게 여러분들 마무리 토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했다, 네. 야, 근데 다 잘했어. 나중에 해보니까 어떠냐? 와, 다 잘했어. 진짜 이 약 먹더라. 해보니까 어떠냐? 존나 힘들어. 아니 내가 버티지 못하게 써서 빨빨 터치한 거야. 느낌이 어때? 막 머리가 어지러. 아예 안 도저히 안 들어. 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형님들 근데 진짜 주작 안 했고요. 그냥 예. 전략의 승리예요.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 아 야 잠시 성대 오늘 대회지. 맞다 얘 가야. 아니 1라운드 대체자 구했기 때문에 한 10분 있다 가면 돼요. 10분 있다. 아니야 너 준비하는 게 나. 인사하고 왜냐면 우리 못 받은 거 하면 괜히 또 부담 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성대는 지금 인사 좀 안 되니까. 우리 또 인사 씨가 오늘 성대한테 너무. 아 여러분 아 죄송해요 여러분들 10시까지도 알고 했는데 좀 시간이 오바돼가지고 너무 끝까지 써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고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1라운드 끝나고 좀 바로 또 방송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고 진짜 고생했어. 야 너무 고생했고. 오늘 갈게. 너무 고맙다. 또봬요. 그러면 다음 달에 뭐 여행방송 하는 겁니까? 한번 합시다. 합시다. 아, 진짜로 합시다. 아유, 그거 결정되면은 결정되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요. 너무 고생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갈게요. 네 들어가세요. 고생했다. 와 이걸 이기네. 너 위 괜찮냐? 아 이빨이랑 다 와 이게 늙으니까 힘들다. 근데 지금 먹방이 준비돼 있어요? 준비돼 안 되어 있지 않나? 뭐 안 돼 있을까? 안 돼 있으면 그럼 훈훈하게 토크하고 끝내자 그냥. 아, 그래. 빨리 끝내. 와 근데 이번 24시간 다 한 명씩 어땠어요? 일단은 솔직하게 그냥 느낀 점. 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24시간을 좀 저거 해도 되나요? 진지하게 해도 되나요? 아 근데 진지하게 마무리니까. 네, 저 솔직히 24시간 저번에 제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번 24시간은 꼭 제가 참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고 조금 제가 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애들이랑 아직 어색한 부분이 많은 게 애들이랑 좀 같이 합동 방송을 많이 안 하고 그 이번에 크루 그거 안 했잖아 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 어색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 계기로 좀 더 친해진 것 같고 이번에 확실히 느낀 거는 뭐 남순이 너무 저한테 잘해주고 얘도 저한테 소룡이가 그 아까 고기 뭐 이런 거 얘기할 때도 정말 잘 챙겨줬고 철구랑 성태랑 정말 좋았고 이 새끼는 앞으로 진짜 정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방송이었습니다. 아 씨발 눈물 안 나오냐? 씨발년아. 집 잘라 그러는데 개새끼야. 너 뭐 날았다잖아. 진짜 얘기했습니다. 존나 웃기네 지금. 아 집이 안 나온다 이 씨발놈이야. 이 새끼가 산통을 깨네.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이거 진짜 잘했어 진짜. 이제 코트 형이 예 24시간. 소룡이. 아 소룡이부터 그러면. 조금 저는 아직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조금 더 저는 형들이랑 좀 친해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남순이 형도 저한테 더 잘해주시고 좀 더 긴장해가지고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핸드폰. 아야 온 김에 소감 한 번. 그래, 소감 한 번. 어떤 것과 오늘 24시간 한 거. 아 근데 24시간 할 때마다 내가 아까 새벽에도 불침번에 말했는데 야 부담되는 건 있어. 맞아. 부담되는 건 있는데 끝나면은 약간 후련하면서 후련하면서 약간. 재밌다. 재밌다. 뭔가 진짜. 큰 벽을 넘긴 느낌. 그리고 이게 크루가 비글즈가 일주일에 거의 지금 한 두세 번 모이잖아요. 네. 이렇게 많이 모이는 크루도 없거든요, 여러분들. 맞아. 근데 진짜 모일 때마다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기분 좋네요, 여러분들. 다음에도 그러면 갑시다. 예, 갑시다. 뭐든 갑시다. 혼자 너무 수고했다. 우리 남순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말 짧게 진짜 뭘 할 말이 없어. 자, 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입으로 얘기하면 또 자만한 얘기지만 최고의 크루라고 하면 좀 자만한 얘기겠죠. 하지만 제 마음속엔 진짜 최고의 크루입니다. 이런 크루는
없을 것 같아요. 적당히 개새끼야. 아, 눈물 나오려고 그래. 씨발려봐. 어떻게 눈물 안 나오네. 예, 좋았다. 아, 예. 예.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진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고치고 수정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들께 즐거움 드리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멘트를 주시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이번이 두 번째 24시간 방송인데 일단 하면서 부담감이 좀 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 24시간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또 봐주셨고 그 다음에 좋게 평가를 해주셔가지고 좀 부담감을 가지고 일단은 컨텐츠 짜다 보니까 뭔가 컨텐츠에 억압이 되고 뭔가 그랬던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 하면서 느꼈던 게 좀 더 친해졌고 뭔가 우리의 스타일을 좀 더 알게 됐고 오늘은 또 이제 여러분들이 솔직히 창현에 대해서 못 믿어고 했는데 오늘 또 창맨캐리 소개팅? 오늘도 소개팅도 그렇고 푸파도 그렇고 많아서 너무 좋았고 절대 없으면 안 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뭐 이제 우리 모일 때는 무탁이 이런 거 좀 자제를 좀 해주시고 우리 또 오늘 또 순이가 컨텐츠 한다고 또 고생 많았고 소룡이도 여러분들 컨텐츠 하면서 둘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소스 입힌다고 너무 고생 많았고 또 코트 형 오늘 또 드립의 역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저도 저만 발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 또 느낀 게 하나 또 있죠. 뭐요? 앞으로 좀 일찍 모입시다. 아, 좋습니다. 진짜. 예. 네. 저희는 이제 앞으로 진짜 일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가 생기지 않도록. 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번 24시 진짜 이 부상 투혼 여러분들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누가 이렇게 손이 찢어져 가지고 하는데 병원 갔다가 방송부터 생각하고 이렇게 또 오겠습니까? 이런 수장 없습니다. 이건 예. 진짜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 여러분들 그래 고생했는데 별 물어봐. 별 풍점 혹시 좀 아, 아닙니다. 아니, 공에 강요하면 안 되니까. 눈물 글썽거리는데? 예? 아니에요. 다 고생했고 그다음에 아, 안 울어. 아. 안 울어요. 자. 비가자! 와! 아!